영상. 저는 너무 해피해피해요. 오늘 또 재밌네. 갑자기 앞 테이블에서 상호야. 이분은 만난 지 한 30분 됐고요. 이 형님은 또 만난 지 한 30분 됐고요. 나머지는 10분도 안 돼. 나는 한 번. 나는 눈이 딱 맛있었어요. 사실 맛있는 게. 매일장을 어디 갑자기 귀 가다가 하진님 아니라고. 반갑습니다. 잘, 잘 보고 있습니다. 날 찍겠대? 그럼 나 찍는다. 그러니까 한티입니다. 양동시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양동시장에서 현재 축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축제인데 올해 두 번째 행사거든요. 양동시장 통맥 축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합니다. 오후 4시에 시작하고요. 2024년 올해 축제는 4월 19일에서 5월 4일까지 합니다. 이 축제에 오실 때 1,000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오세요. 생맥주를 파는데 현금 1,000원이에요. 그런데 소량이 제한돼 있어요. 2023년에는 2023잔 선착순, 올해는 2024잔을 1,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찍 가야 되는데요. 한 저녁에 7시쯤이면 다 끝난대요. 돌곡에 의해서 양동시장을 이렇게 직진으로 쭉 하시면요, 이런 식당이 나오거든요. 따밥, 따뜻한 밥상. 김치찌개 식당. 나중에 여기다 먹어볼게요. 저도 사실 이 축제 올해 처음 참가거든요. 작년에 제 구독자 분이 계시는데 김동영 씨, 그 형님이 이 축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 귀국하고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처 참석을 못했는데 형님 지금 와 계신다는데? 잘 지냈었어요? 뿌이띠오 형수님은? 일하러 가셨고? 아, 일하러 가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저희가 좀 일찍 왔어요. 행사가 4시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일찍 왔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0원짜리 생맥주가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야 됩니다. 조금만 늦으면 남는 게 없어요. 되게 뭔데 이거, 이것도? 전국적인 축제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 4잔만 구매 가능하다. 생맥 맞죠? 생맥 1,000원, 캔맥 3,000원, 4개는 10,000원, 소주 2,000원, 막걸리 2,000원. 현금, 카드도 돼. 올해는 QR코드를 스캔하면요 이 축제에 행사 일정들이 나온대요. 아, 지금 딴 데는 문을 안 열었는데 여기 집 이름이 뭐예요? 다 지워졌네. 음식점인데 신세계 침대? 뭐 다 지워졌는데? 아, 떡볶이 진짜 맛있게 보인다. 오, 순대. 오호, 꼬지. 오호, 튀김이다. 여기 분식점 이름이요 신세계래요. 근데 신세계 침대라고 일단 적혀있고 카드 결제했는데 그 침대 전문점으로 결제가. 여기 양동시장 크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부모성이요. KDB. 예, 네, KDB 이 빌딩.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그리고 복개상가, 그리고 출구. 주차장 출구인데 여기. 와, 분식점 컨셉 죽인다.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근데
아, 이제 축제 한 시간 남았는데 희식이 네. 문을 열었어. 그래서 사먹고 괜찮네. 드세요. 자, 떡볶이 먼저. 드셔 봐. 맛있다. 1차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거 먹고, 이런 축제 와서는 한 집에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먹고, 또 다른 집 가서 먹어보고, 또 다른 집 가서 먹어보고 이래야지 한 집에서 배불러 버리면요 다음날 또 와야 돼요. 또 이렇게 한채들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게 좀 아쉽다. 그냥 축제를 한 일주일 자꾸 매일 해버리지. 왜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만 아니고. 지금 뒤에 누가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것 같은데 성함을 모르겠어. 어, 좋아. 좀더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좋아요. 그렇지. 야, 됐어, 됐습니다. 예, 아, 좋았어요. 누구예요, 저분? 그 남자분 개그 콘서트에 나왔었던 손준근이요? 손준 손준근요? 손종근 손종근 맞아요? 손준 개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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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진짜 유명하시네요. 그 거기서 많이 봤는데. 와 진짜 손준근 할 수 있나 봐요? 아 짜증나 먹네. 헐리우시네요. 예술의 오늘. 오. 예술의 오늘. 예술. 오. 오 잘하는데. 오. 난리났다. 저도 저렇게 유명해져 볼게요. 나도 저 티셔츠 갖고 싶어. 노란색 티셔츠. 수작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QR코드 어르신들 잘 모르잖아. 근데 글씨 진짜 못 쓴다. 야, 억지로 들었는데 그러면 안 하죠. 대학생들이세요? 네. 아, 자원봉사하구나. 꺼주세요 대신. 꺼주세요. 꺼주세요 대신. 꺼주세요. 꺼주세요. 꺼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 하나만 이렇게 더 입혀도요 느낌이 좀 다른데. 포인트로요? 예, 강조하고 싶은 문구에 다른 색깔 한 개 덧칠하면 되잖아요. 여러 그쵸. 여러 색깔들. 이렇게 인기 많은 빅골 인기 많은 한 채널 그 진행자님 한상호 씨도 빨리 좋은 인연 만나야죠. 알아서 할게요. 좋은 인연 많았습니다. 아 이렇게 잘생긴 1등감 신랑. 왜 그냥 놔두세요? 제일 잘생겼는데. 10만원! 제가 알아서 처신하고 잘 살겠습니다. 광주 진짜 괜찮은 곳이야.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고요. 그 행사들의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즐겁죠. 여가 좀 잘하네. 센스 있게 하네. 그러니까 포인트 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그림자? 아, 그림자를 이렇게 따요. 선을 딴다고? 그림자를 이렇게 따요. 음영을 주셔 아시죠? 네, 음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체감이 있는 거예요. 저의 유튜브 채널은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안 돼요. 이따 지우면 돼요. 지울 게 없어요. 휴지로 지워도 돼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맥주, 생맥주 부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한 부스당 2024잔을 파는 거 아니면 전체에서? 그거는 잠시만요. Good question. 예, 예. 원래는 예. 이제 행사 전체에 2024잔이었는데 오케이. 그 여기 찾아오는 이제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생맥주 부스가 예, 많아. 예, 저번 주에 지금 행사 전체 시간 절반에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제한은 없애고 그냥 이제 생맥주 1,000원에 무제한으로 그냥 저희 가져온 거 소진될 때까지. 안 빠져요 근데 이거. 누가 와서 공짜로 주세요. 아 그러니까 부스마다
2020 그냥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소진될 때까지. 소진될 때까지. 네. 아, 그 개수 제한 없대요. 누가 자원봉사자들한테 시민들이 와서 이게 광주 아닙니까? 엄마 대구에서 광주 이사 와. 자, 저희는 1차 끝나고 이제 시간이 돼서 2차 생맥주 먹으러 갑니다. 구독자님이 생맥주를 사주고 있대. 1,000원! 글씨 쓰는 아가씨 나이 또 쓰고 있는데 여 봐봐 많이 늘었어요. 아까도 이쁘죠? 여도 많이 늘었어. 색깔 넣고 아까 그냥 온리 화이트로 그냥 막 뭔데도 막 일하기 싫어가 하던 거. 어우 잘한다. 이뻐. 오케이. 그렇지, 이게 자파테를 이렇게 해야지. 요거를 이렇게 제껴야죠. 이렇게. 오케이. 얼굴 안 나와요. 그 아까부터 내가 왜 저거 허리 아프게 저렇게 하고 있지? 많이 늘었다. 남자친구 있어요? 있죠. 끈다, 씨. 양동시장 하면요, 이 양동 통닭집이랑 맞은편에 수일 통닭이 굉장히 유명해요. 자, 양동 통닭입니다. 1969년부터. 우와! 이번엔 수요일 통닭 갑니다. 이게 5,000원이죠? 네. 비싸다. 비싸다.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이 크기가. 사장님 아까 저거 얼마예요? 7,000원입니다. 7,000원이요? 이 닭발이죠, 닭발 떡볶이.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오케이. 성황을 말씀드리면요, 비싸요. 맥주가 1,000원 하니까 그걸 감안하면 안주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쌤쌤 될 것 같은데, 제가 충남 축제도 가봤는데요, 지금 여기 비싸요. 어디가 안주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광주 아닙니다. 갖고 싶다 이런 거 얼마예요? 이런 거 1,000만 원 넘죠. 자리 잡으면. 방송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 양동TV. 양동TV? 인스타그램. 어. 우리 동현 형님 줄 서 있습니다. 생맥주 받으려고. 2잔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잔에 1,000원 맞는데요. 네. 한 잔을 주문할 때 2,000원을 드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한 잔 이 컵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컵이 보증금이 걸려있어요. 네. 컵 반납이 있거든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힌 장소에 오셔서 그 보증금 걸었던 컵을 반납하셔야 됩니다. 양동 이렇게 맥주 축제에 첫날 게시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워요, 우리. 네. 우리 환전합시다. 예. 네. 아, 시원해. 여기 뒤에 어르신들하고 얘기 잠깐 나눴는데 한잔할게요. 그러면 한 분은 나오시면 안 되고 두 분은 나오셔도 되니까. 아, 네. 뭐 방금 나온 거 아니지? 미안해요. 아, 방금 나온 거 아니면 한잔할게. 방금 잡아가 거니? 응, 잡아가. 찍었어? 정가 8번이라 잡아간다. 여기 사기꾼이야, 사기꾼. 어르신들 저 안주 하나 얻어먹겠습니다. 네, 무슨 그러고. 아이고. 반갑네. 오징어튀김. 나 이래 산다니까. 맨날. 그래서 오늘 또 재밌네. 갑자기 앞 테이블에서 상어야. 이 형님이 저도 상어예요. 저는 화정동 살아요. 아, 그러세요. 고향은 들으시고. 주성이고 살아. 전북도 유명한데.
엄마 오빠 얘기하고 있잖아. 제가 대화를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자, 지금 광주 형님들 시킨 치킨인데요. 주문하니까 바로 나오더래요. 똥치. 똥치. 형님 그거 나중에 나 하나 줘. 아, 지금. 아! 맛있어. 광주. 일단 한잔 하고.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스 투 씨유. 형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예. 예, 성은 임가고요. 아, 극자 열자 씁니다. 오케이. 임극 열. 열. 네. 그 우리나라에 한 사람뿐입니다. 저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임극열. 형님은 성함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우리 티처님하고 똑같은데. 상호. 네, 이름이 똑같습니다. 성은 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로상자에 노프로자 써요. 제가 똑같아. 아, 서로상자에 노프로자. 맞아 맞아. 여름하늘 호자. 오, 오 진짜 호자, 아신다. 이 호자가 호자 없거든. 아니 뭐. 우와 진짜 내가 완전 감동. 내가 완전 감동. 노프 보통 노프로 호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여름 하늘 호자예요. 맞아요. 여름 하늘 호자. 그 호자 잘 안 쓰는데. 보통 보면 범호자나 넓은 호자 뭐 네. 이런 거 쓰는데 노프로 호자는 거의 안 쓰거든요. 잘 안 쓰죠. 진짜 안 쓰는 호자거든요. 네. 와 근데 진짜 똑같네. 신기하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형님들이 일을 하신대요. 이름이 라이온스 클럽? 일은 아니고요. 일은 아니고 국제 라이온스 협회 라이온스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봉사 단체. 그럼 봉사 대상은 누구예요? 원래 맹인으로 시작했어. 맹인. 네. 시력 회복. 아 시력. 시력 회복. 맹인으로 시작했는데 라이온스가 지금 한 104년 정도 됐거든요. 네. 아 이게 국제기. 그렇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2,500개 정도의 클럽이 있어요. 지금은 한계가 없지 사실. 보호단체 예를 들어서 IT 예전에 지진 났을 때도 라이온스에서 돈을 몇백만 불 지원을 해줘요. 전 세계적으로 저기 보니까 뭐가 음식이 나왔어. 홍어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형님 내일 또 오신다고요? 노래장님 또 오신다고. 춘하시대요? 예. 네. 잠깐만 음식 지금 뭐 나왔는데요. 아까 먹던 치킨에 김치 이거 집에서 해오신 거예요? 김치 이거 한남 반찬에서 맛봤어요. 여기 와, 땀나. 코다리 아니에요? 코다리? 코다리. 한남 반찬 짱이야. 코다리. 홍어. 홍어. 내 진짜 홍어 진짜 좋아한다. 홍어. 내 대구 사람이죠. 홍어 먹는다. 이게 먹기가 대구네. 대구 사람도 홍어 엄청 좋아해. 아니 못 먹어요. 그 다음날 바로 설사. 아, 엄청 좋아해. 와, 이거 손도인데? 아, 2,000원밖에 안 해요. 1,000원 한다고 2,000원이요? 예. 누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민화입니다. 김민화? 김민화. 화? 아이, 이뻐라. 광주 21세기 여성클럽. 라이온스 회장님. 라이온스. 회장님이에요? 어머, 비혼주고. 광주 21세기 여성 라이온스 클럽. 자, 임치찌기네. 야, 여양봉 시장 안에. 아유, 홍어 있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홍어? 아유, 홍어 묻지 말하면 끝이지.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코다리. 와우! 맛있어. 이 집이래요. 여기서 그냥 준 거래요. 이 모든 걸 그냥 다 서비스로 이렇게 다 썼다고. 같은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라이온스 클럽이 우리. 와, 땀마! 아. 어떨까 싶은데 내 손까지 먹으려고 안 되네. 맛있어. 오늘 아침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 그래요? 맛있어, 형님? 네. 지금 라이브인가요? 예, 네, 아니요. 라이브 아니고요. 사연 못 하지 않으시면 여기 예쁜 손님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시청자입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이온스 클럽 사장님이 이 근처 식당에서 이거 그냥 주신 거예요? 한남 반찬. 한남 반찬. 여기가 시장 안에 있어. 반찬집 제일로 잘 된 집. 한남 반찬. 한남 반찬. 이 코다리 이거 봐요. 이거 전국으로 나가야 전국으로. 이 크기 봐요. 이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 이 종이 끝보다 커.
그래도 그래도 빨리 앉았네 형님. 네. 말도 형입니다 요. 우와. 내가 딱 봐도 형님이. 회장. 진짜 회장은 이게 싫어. 회장 맞아. 제일 회장이야. 내가 제일 회장이야. 한방이야. 인생은 한방. 한방이야, 왜지? 인생은 한방이야.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입니다. 누군가 왔는데. 반갑습니다. 여기 라이온즈 클럽 회원분들. 이불이 좋아. 네, 여기는 다 회장들이에요. 저는 이 형님 아직 얘기 못 해봤는데 음악 작곡가 같아. 김영준. 카메라 걸려. 누나 한번 갔다 와. 나 양동 이불마트 여기 앞 감사. 오케이. 야야. 야야. 셧다운. 명함을 한번. 갑자기 1만 7천 명 되니까. 나 유튜브 45명이야.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어와. 몇십만 명 돼야 돈 들어와. 누나 갔다 와. 형님 성함은 어떻게 돼요? 조성근. 네. 조성근. 네. 형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도 형 자녀 동생이에요. 형무야 맥주. 누가 봐도 나 형님 같죠? 우리 병원은 80년. 아, 80년대. 이 병원을. 아, 죄송합니다. 그냥 병원 뒤에 앉아서 부서진다, 이거. 아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형. 아니까 버티고 있는 거야. 예, 그리고다. 아니, 형님, 내가 지금 97, 98. 102kg에서 지금 운동하면서 지금 끝까지 내려왔어, 지금. 선배는 언제 하냐고? 우리 없을 때. 기분 좋을 때. 선배는 언제 하냐고요? 수리! 나마스테!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네, 완전히 재밌게 놀았죠, 아까. 우와. 거기 그 고깃집도 갔다 왔어요. 저쪽에. 와, 진짜 반갑네. 아, 다시 응원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맛집 계속 찾아다니잖아. 형님, 성함 어떻게 돼요? 신양균입니다. 신영균. 신영균. 방금 오셨어요? 아까 왔어요. 아까 왔어요? 고민이 많아. 우리 장난. 힘내면 당장 갑니다. 난 집에 갑니다. 뭐이 많아. 나도 몰라요. 헤어집니다 형님들하고. 명함 다 받았고 연락처 다 주고 받았어요. 내가 구속을 해주면 이 자리 그냥 할 수 있어. 동생 내 말이 맞지? 형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형님 야, 빨리. 카메라 막 빨리 핸드폰 꺼내가지고 구독. 여기도 구독자 아니야. 우리도 다 구독했어. 이 자리 차지하려고. 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갈 거니까 그래도 일단 해줘야 돼. 아 진짜로 해줘야 돼. 지금 구독 좋아요 해줘야 돼. 아 그러면 계속 앉아 있을 건데. 미쳐버리겠네. 형님 막 협박도 갔나?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다 구독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선이 닮았죠? 가수 이선이. 아 근데 맞아요. 맛을 많이 들어요. 많이 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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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맛있게 드세요. 음식 남은 거 갖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대섭 씨 일가를 만났어. 지인들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만났을 뿐이야. 노담에서 오늘은 축제니까 페스티벌 빠빠 나나나나 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파 하나 둘 셋 다이다이다이 다이소 지우 앉아 우리 이쁜 지우. 자 대섭 씨 가족 보냈는데요. 홍세비가 왔습니다. 이형 조합창원의 막내맨들이 저희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지금 영상. 이분은 내가 먼저 전 세계 나라를 구했어요. 이름 뭐예요? 한티. 이분의 와이프입니다. 아니 좀 정상이고요. 이분은 오늘 이분은 구독했잖아. 전생에 가십니다. 난 정상이고 자기는 비정상이래. 전생에 나라를 아무튼 구하신 분이에요. 나라를 소확 구해야 된쪽 구하다 말았습니다. 두 번 구했어. 내가 볼 때 임진왜란과 일제시대 때
약사 디본봉 막 이런 존재야. 여기 양동 사장님 볼게요. 같이 있어요. 양동 백기 타고 빨리 오라니까. 아, 감사합니다. 안 지켜버렸다. 안 지켜버렸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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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쁘다. 아니 이거 보고 있다 형. 우리 펜타곤 유튜브에 올립니다. 아, 여기 유튜브. 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귀여워. 같이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감사해요. 오, 멋진 분들 만났어 오늘. 당구장 여기가 있다는데 40m 있다는데 구독, 사랑. 9마리 개가 사랑하는 게 뭐냐면 구독, 사랑입니다.